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아빠 설명해 주세요. 왜 사랑을 찾기가 힘들죠. 나의 자, 48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를 엮어갈 텐데요. 아, 그 에디전이라고. 아, 잘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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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앤섬 그 네. 팀의 보컬리스트가 네. 아, 참 그 카나다식 유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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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뭐 이거 리부트 이거 콩보해달라 그런 적도 없는데 그냥 목이 말라서 갑자기 에너지 네. 드링크라고 하나 줬는데 아, 제가 증인입니다. 저 네. 이사님이랑 저만 있을 때 맞아, 맞아, 이거 맞아. 그건가요? 그러더니 하더니 계속 아, 유머 겸 네.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독특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은 그렇게라도 좀 뭘 좀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 참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에디션 한번 모시도록 아니면 막 큰 소리를 하시는데 워낙 좀 뮤지션들이 그런 분들 내성적이어서 그러니까 콘텐츠 그걸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갔더니 매니저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외국식 유머라서 통할는지 모르겠다고. 아, 충분히 통했습니다. 한 네, 10분 적응이 필요했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이자 2부 첫 사연은 염소만 인사께 네.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프로TV를 매일 시청하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 60대 남성입니다. 젊은이라고 써놨네요. 젊은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40대 중반에 이제 저축했던 돈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가 40% 손실 보고 이제 아이고. 아예 안 보고 있었는데 3프로TV를 보면 이제 느낀 게 아, 그때 아무런 지식도 없이 내가 뛰어들었구나 네. 라는 생각에 굉장히 섬뜩했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 열풍이 불다 보니까 저도 여윳돈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유튜브 채널도 보고 주식 관련 도서도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수많은 채널 중에 3프로TV는 매일매일 정도 가고 있을 정도로 저에게 신뢰가 가는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이제 고민 상담을 보면서 제가 상담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특히 상담소가 좋은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고 알아야 되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되게 좀 좋은 프로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주식을 왜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생각과 고민도 하게 하는 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투자를 할 때 제가 팔랑귀처럼 유행 따라 뉴스 따라 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되게 좀 수익률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좀 일단 5억 원 가지고 현재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좀 나와 계시고 운이 너무 좋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단 매수만 했고 미국 주식은 한 주도 매도는 안 했고요. 국내 주식은 조금 이게 사고 팔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제 7천만 원이 대부분 미국 주식에 나온 주식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자괴감이 드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에 좀 적어주셨거든요. 네.
이제 국내가 투자 비중이 20%고 평가 수익이 한국이 좀 마이너스 6% 좋지 않고요. 근데 미국이 정말 좋습니다. 투자 비중이 65%인데 수익률이요 30%나 됩니다. 정말 압도적인 지금 수익률을 갖고 계시고 제가 뭐 기업명은 이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대표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네요. 뭐 알파벳, 애플, 야 유니티, 예, 야 유니티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ETF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래서 되게 좀 골고루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되게 성장주의 업종 대표주들을 많이 갖고. 네. 한국 주식은 딱 두 개예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야, 이게 유니티가 그래도 57% 났고 마이크로소프트 80%, 애플 124%, 알파벳 110%. 네. 근데 차지 포인트 마이너스 2, 메타 플랫폼 마이너스 11. 예. 미국 주식도 33% 마이너스도 있네. 예, 있어요. 28% 마이너스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주식도 개별 종목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지금. 개별 종목은 엄청나게 버셨고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참 대표주 아닌 이상 그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미국주 예. 미국 주식하면서 자꾸 개별 종목 예. 손으로 다니실 필요 없는데 예. 그죠? 예. 그리고 국내는 삼성전자가 좀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래도 수익이 나셨네. 예. 7.75% 정도 되고 전기차 쪽에서 LG화학 우선주가 좀 손실이 좀 있어. 올해 가장 좋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달에. 예. 그래서 마이너스 32% 비중은 좀 적은 편입니다. 예. 최근에 투자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박세희 전무님께서 예. 말씀하신 주식 투자를 망치게 하는 탑3 욕심, 공포, 조급함을 매일매일 제가 실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을 한 4개 정도 하셨는데 첫 번째 내용이 미국 주식 중 플랫폼 기업의 매도 시기와 매도 방법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한 투자한 지 2년은 됐는데 수익률도 좋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계속 장기 투자를 잘하고 계신데 그걸 좀 물어보셨고 두 번째가 유니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요즘 구체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메타버스도 대표 기업인데 네. 이것도 역시 언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세 번째가 이게 항상 지금 현금 보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매도 매수를 병행을 하면서 내가 현금 비중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좀 물어보셨고 네 번째가 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조정이 좀 필요한 건지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60대라서 리스크보다 안정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문의해 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답변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 기업 매도 시기 매도 방법에 대한 고민인데 이거는 일단 지금 장기 투자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내가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잘 타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 테슬라도 반토막 났는데 결국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올해 초에 잘 팔고 중간에 또 사고 다시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테슬라 손절 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때 네. 특히 비트코인 그러니까.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하도 이제 얘기할 때 네. 그거 좀 싫으셔가지고 자르신 분도 되게 많으신데 근데 결국 그렇게 하신 분들은 테슬라에서 큰 수익이 얻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가져가신 분들이 승리인데 저는 지금 플랫폼 기업들 다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일도 잘 맞으시니까 매도 시기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세요. 네. 미국은 되게 좀 분기 실적 나오면 거기에 좀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뉴스에 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가는데 네. 미국의 대기업들은 특히 실적에 대한 거는 맞아요. 뉴스 나오면 사야 되더만. 네, 오히려 그게 네. 이게 선반영보다도요. 그때 보고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리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빠지잖아. 네, 네. 빠져버리고 실적 나오면. 네. 그게 차이야. 예.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잘 갖고 계시니까 분기마다 그 플랫폼 기업들을 실적 발표하니까 보시고 가이던스가 올라가든가 좋은 반응 나오면 그냥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좀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요즘에 이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찾기가 쉽잖아요. 예전보다. 또 여기 그 3프로에서도 요새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 딱 이 월스트리트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네, 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럼 가져가는 거고 아, 이거 뭔가 좀 이제 앞으로 좀 경쟁이 치열해진다거나 네. 그런 게 생기면 이제 그때 가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뭐 얼마까지나 가져가겠다 그런 뭐 상한선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니티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유니티를 공부를 좀 해봐가지고 정말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진짜 좋은 기업 같고. 아 그래요? 네, 아니 네이버의 그 제페토 있잖아요. 그것도 유니티 그 엔진을 써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게임 만들 때 이 회사 엔진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대동강물 먹고 싶으면 김선달한테 돈 줘야 되는 것처럼 나 메타버스 게임 할래, 만들래 이러면 유니티한테 돈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추격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독립적인 게 만들. 근데 이제 유니티가 점유율이 한 70%가 넘어서 압도적인데, 그러니까 경쟁사가 좀 점유율을 높이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그러면서 좀 근데 마켓은 또 커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게 약간 메타버스계의 테슬라 같아요, 약간. 예. 저 시장 점점 커지니까 누군간 끼어들겠지만, 그래서 저는 유니티도. 찍어. 지금 상황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윤 교수님 또 내일 유니티 산다. 근데 이분도 이제 왜 고민이냐면 90% 수익이 났다가 요새 좀 나스닥이 흔들려서 좀 약간 수익률이 줄었나 봐요. 그래서 고민이시지만 성장주들은 이런 또 성장통 겪고 가는 거니까 저는 뭐 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사 2등 업체가 뭐 점유율을 많이 따라오든가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현금 비중 물어보셨는데 현금 비중 20에서 30% 적당하냐. 근데 물론 뭐 현금 비중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큰 돈 버신 분들은요 이게 참 괴리가 있는 게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현금 비중 항상 20% 갖고 가라 이러는데 실제 슈퍼게임이나 돈 많이 버신 분들은 현금 비중이 0이에요. 비중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리 인베스트 돼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네. 현금을 현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하는 사람 중 야 왜 현금을 갖고 맞아요, 있니 이렇게 맞아요. 지금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보이는 이 싼 종목이 있는데 그걸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건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원칙적인 그분들, 인베스터들은 풀리 인베스트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맞아요. 혹시 크라이시스가 와도 버틴다 이거예요. 네, 버티고 차라리 이 기업들은 절대 안 망한다. 네, 차라리 더 좋은 기업 있으면 갈아타시거나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현금 비중의 그 고정관념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좀 실천하고 싶다 현금 비중 그럼 20, 30% 확보했다가 항상 이제 예전에 김프로님도 말씀하셨던 한 번씩 위기가 와요. 1년에 어떤 기업이든 10에서 20%씩 무조건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강세장에서도. 그래서 10에서 20% 빠질 때 10% 빠질 때 한 10% 투입을 하고 20% 빠지면 더 투입하고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기업 중에도 이렇게 저도 지금 생소한 기업들이 몇 개 보여요. 전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거 개별 기업들이. 요거는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네. 그 요즘 뜨는 기업들이라고 예. 이제 추천된 것들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게 변동성이 되게 지금 요즘에 크잖아요, 되게.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셔 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좀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이러시면은 일부 거기선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좀 공부가 된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지금 뭐 삼성은 괜찮은데 LG화학 우선주가 좀 문제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할되면 분할돼서 상장할 텐데 우선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 어차피 뭐 LG화학이 연동되니까 네. 사실 뭐 근데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LG화학 그 본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까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대입을 해봐도 지주사 할인을 해도 지금 시총은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수급 이슈 때문에 약간 그게 분산될까봐. 그렇지만 가치상으로는 전혀 지금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저는 가지고 가시는 것도 삼성이야 걱정할 필요 없는데 LG와 우선주도 지금 주가에서는 야, 근데 비중 32%랑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답답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게 분할 상장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 제가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되게 유명한 그 투자자가 있어요. 이런 네. 벤처 투자도 하고 이런 이제 혁신 기업들 투자하는 그분이 한번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여기 이분이 갖고 계시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엄청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팔 이유가 있어야지 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아서 오래전에 사놨는데 계속 배당을 주고 맞아요.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어? 그리고 경영을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내가 스스로 동업을 깹니까? 이렇게 얘기를 진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테슬라라 이거예요. 네, 테슬라 여러분 팔지 말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예를 든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뭐 전기차 만드는 데서 자본금 됐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회사 만들 때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렵고 막 하다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야 수익이 많이 나긴 났지. 근데 동업자인데 내가.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동업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좀 팔긴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칼럼니스트가 제가 한번 그 소개했다가 테슬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욕 좀 먹었거든요. 네, 그 기사가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꼭 내가 테슬라 팔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거기 썼잖아. 테슬라 주식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해라. 일론 머스크가 사면 사고 네. 일론 머스크가 팔면 팔아라. 뭐 이렇게 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 혁신 기업들을 참 팔기가 어렵긴 맞아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예를 들면 제프 베이조스가 잘한다 그래서 자본금을 대줬는데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야, 나 많이 먹었으니까 나 나갈란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애플에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은 고민인데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그 회사의 주식을 들여다보고 익절 타이밍을 보지 마시고 네, 맞아요. 그 회사가 지금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으면 그냥 그 트렌드에 라이딩하고 아 회사가 내가 보니까 경쟁 관계나 저 대주주나 뭐 경영자가 허짓거리하고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네. 보면 에? 뭐 미국 기업이라고 뭐 다 잘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통보하는 거죠. 예. 내 돈 돌려줘. 예. 그 이제 매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 저희 또 심리 쪽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뭐 교육 환경도 있고 태어난 성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래야 성공한다고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십수년 전에 이제 그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의 CEO의 성공 비법 하는데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는데 한 십수년 지났더니 뭐 남아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컴팩. 뭐 그러면서 거기 리더들의 뭐 성공 요인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리더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래야 성공한다. 근데 아침잠이 많은 분이 그걸 듣고 억지로 자꾸 5시에 일어나면요. 성공과 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침잠을 자야 크리에이티브와 힘이 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골라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부럽네요. 네, 또 그 또 트렌드가 있었죠. 18년 우연히 투자는 책과 함께를 들었던 게 계기가 되어 몇 년째 저의 루틴이 되고 있네요. 정 프로님은 불금쇼 들으면서 알고 있었고 이 프로님은 송경제 들으면서 알고 있었는데 김 프로님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김 프로님을 가장 좋아한다. 당신. 와. 당신 몰라요. 저 제주도 네.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제주도에서 우리 아니 뭐 고민사 방어에다 쏘잔잔. 고민사연이 아니라 뭐 저희도 연말 뭐 기분 좋은 덕담해 주 윤대영 뭐 교수께서도 아기 쉽게 들으는 삶 행복에 대한 지혜 말씀. 아 제대로 읽으세요 윤대현 네, 교수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한테 도움 많으시다 이렇게 네. 윤대현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들려주는 네. 삶 행복에 대한 지혜 말씀들이 말 그대로 네. 저에게 치유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박 전무님, 여민사님, 박 부장님. 아, 이 보통 한 분만 적어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 배려가 있다. 역시 네, 제주도 사니까 뭐, 삶의 여유가 있네. 아주 꼼꼼한 꼼꼼한 덕담입니다. 네. 전문가님들이 나눠주신 경험과 통찰에 늘 감사하고 감동이고요. 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얘기신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은 3억. 한국, 미국 6대 4. 우량주 위주의 포트 구성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초우량주도 수익이 났다고 일부라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맞는가?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20년 3월 코로나 저점 때 18년부터 보유한 애플이 곤두박 치는 것을 보고 더 하락할까봐 겁이 나서 보유 주식의 절반을 매도했었습니다. 손절하셨다는 거죠. 예. 아이고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점에 매수할 수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애플을 팔았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초우량주는 파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 마수는 모두 배당도 잘 나오고 있어서 장세에 상관없이 계속 사 모으고 싶습니다. 테슬라와 구글, 아마존처럼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과는 접근을 달리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꽃을 꺾어 잡초에 물주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수익 난 종목은 불타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불타기는 뭔가요? 지금? 먹은 거를 먹었던데 수익이 난 거 더 사는 거 불타기라는 거. 손해본 거 자르는 거 불타기. 그렇지. 네. 네. 올라갔다고 겁먹지 말고 더 사는 돈에 더 사라. 되는 네. 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네. 간다. 뭐 네.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향위에 관한 등등을 주시는 네, 3프로님, 네, 한국의 투자 구루님들, 윤대영 교수님 모두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미국 주식도 지금 뭐 애플, 마소 이런 거 그러니까. 잘 갖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불타기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예전에 이제 애플을 한번 손절하시고 좀 약간 그때 좀 후회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제가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게 공포에 젖어서 사실 애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때 뭐 누구나 공포했잖아요. 3월에. 그렇지. 예. 당연히 이제 손이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또 경험이 없다면. 근데 결국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주가가 빠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외부 변수 때문에 애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이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전쟁이 난다거나 그래서 빠질 때도 있고요. 갑자기 뭐 시장성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 애플이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애플의 문제가 아닌데 뭐 다른 변수 때문에 급락을 했다. 네. 그럴 때는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그런 학습이 안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이제 상담 이 전에 상담할 때 뭐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 뭐 유니티란 기업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보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체제가 없어요. 이 그러네. 기업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그래? 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아니라 갑자기 딴 게 나올 리가 없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 iOS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네. 네. 대체제 없고 그리고 앞으로 보면 애플이 또 내년에 뭐 AR 글라스인가요? 메타버스 네. 그거. 그거 한다는 네. 또 2025년도에 뭐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스토리가 좀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불타기 그런 이제 좋은 기업들을 불타기 하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불타기 하실 때 더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은 항상 나오잖아요. 뭐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이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네, 꽃에 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모아가시는 거. 저는 이게 지분을 계속 늘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데 생각이 확고하세요. 뭐라? 애플이나 테슬라를 아니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아니 애플 테슬라를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이 회사들이 확장을 한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우주에 인공위성 쏴대고
그다음에 애플도 어쨌든 그 아까 자율주행 차까지 만들고 애플 외에 뭐 대체제가 없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계속 모은대요. 예, 네, 다른 이유가 없대요. 그냥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더 좋대요.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아이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이게 원래 좀 약간 악재일 수 있는데 나한테 싸게 살 기회를 주면 안 그랬으면 싸게 살 수가 없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기업들을 저는 계속 모아가는 거 그 자체는 문제 될 건 없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회사 물론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뭐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뭐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재무제표도 좋아지고 그 회사가 또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고 있어. 맞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좀 더 사고 싶더라고. 아 그 꽃놀이패 아니에요? 꽃놀이패. 예. 그잖아요. 주식 돈은 많이 버는데 주식은 줄고 있어.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이 제가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5강 들고 3점 난다고? 5강 네? 아세요? 그쵸 알죠. 5강이 들어왔어. 5강 맞아요. 5강 어? 근데 뭐 안 하고 못 하면 줘버려야 되니까. 5강 나왔는데 3점. 5강이 들어왔어. 그런데 딱 하고 3점 딱 나고 광 3점 딱 나고 스톱 딱. 스톱.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고스톱 아친 친구가 잘한다 잘해. 그러니까 진짜 그런 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식 보면은 와 내가 볼 땐 저 대박 찬스인데 제대로 잡았거든. 어? 제대로 잡아가지고 저거 한번 야 됐는데 어떤 이유에든지 스톱 딱 해서 3점 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영부영 해가지고 멍텅에 뭐 흔들고 해가지고 한 15점 나고 나는 또 양피박 양박 쓰고 그래가지고 15점에 양박이 얼마야? 30점에다가 60점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은 깨질 때 조금 깨지고 먹을 때 오부지게 먹는 거거든요. 네. 에?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어쩔 때 열 종목을 사서 10번을 투자해서 5번 수익 나고 5번 손실 났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은 5% 나고 손실은 30% 나.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을 때 오부지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한데. 근데 꼭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운으로 그렇게 아니라 네. 자기의 어떤 그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적어도 더블 이상 드셔보셔야 주식의 이 세계에 딱 개안이 돼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사시는 우리 40대 후반 남성분에게도 우리 윤대영 교수님도 조언을 한번 주세요. 네, 아이고 조언 드릴 게 없고 부럽습니다. 네. 언제 뭐 같이 한번 갈까요 우리 셋이서 네. 모슬포에 모슬포에 네. 포고식당에서 놀러 가면 반겨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테슬라 타고 나오시나 제주도가 좀 좋지 않나요 네. 전기차 타 맞아요 마지막 사연은 뭐 저희를 그러니까. 행복하게 네. 해주시는 저희를 힐링 시켜주셨네요 네. 자 우리도 힐링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작별을 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에, 남아 있는 휴일 잘 보내시고요 연말이라서 뭐 이럭저럭 또 챙겨야 될 일도 많으시고 또 만나야 될 분도 많으신데 코로나가 워낙 엄중하니까 또 아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힘들어지시니까 네.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